Nice game TV.봄살과 함께하는 롤바타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롤바타에 온 홀스 정진호입니다. 오늘도 1억이 형님과 함께 롤바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일주일 만인가 2주일 만인가요? 한 2주 제가 계속 일 때문에 저녁 때 약속 그러네요. 있고 말해가지고 예. 아, 레고머리 야! 레고머리 자 아 오늘 롤바타 아바타는 누구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징크스 코스프레로 알려져 있는 아 이게 지금 이게 그쵸? 사진을 먼저 저희가 왜냐면 말해봤자 이게 공감이 안 가니까 그렇죠 예.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아, 제가 방금 전 실물을 좀 봤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징크스 코스프레.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뭐 인벤 페이지 보통 통해 가지고 많이 보이고 그러고 있죠. 네, 스포츠 신문에 이제 올랐던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샷은 요거는 가 보네요. 네. 눈썹이 염색이 되네요, 근데. 눈썹까지도 뭐 칠 화장품으로 칠했겠죠? 네, 머리는 뭐 가발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화장품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고 자, 캐스트 한번 자 코스프레 안 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현선님이세요. 베리수다 아이디가 전 시즌 현재 언랭이고 전 시즌 골드 5. 그리고 오. 코스튬을 좋아하는. 호스님도 뭐 골드 가보셨지만 아 골드 지금 4에서 3가는 예. 승급전에 있잖아요. 제가. 예 그렇죠. 예. 예 골드를 찍은 사람이랑 안 찍은 사람도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이제 외모와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 톤이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만 아 진세랑 이제 아는 사이인가봐요. 예 조나 스트롱이랑 네. 네 한마디 하는 게 예 상태 안 좋네요 이렇게 저번 주 때문에 가솔에 이어서 네 그래서 최근에 시즌 4에는 게임을 안 하셨어요? 네 시즌 3에 너무 달렸더니 지쳐가지고 할 체력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골드 찍는데 충분히 큰 노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 근데 시즌 4 많이 바뀌어서 예. 많이 바뀌었나?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죠? 근데 장신구가 일단 가장 크죠. 장신구 시즌 3에도 있지 않았나요? 장신구는 시즌 4 넘어오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랬나요? 예. 그런가? 시즌 3 말 아니 최후에 말이 있었나? 아마 있었을 예. 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장신구 시스템을 이제 해보셨나요? 장신구 써보셨어요? 네. 다행이네. 노말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그럼 다 알겠네요. 네, 예, 그러면 대충 비슷하고 주 포지션 어딘가요? 서포트요. 서포트. 주 캐릭은 룰루. 룰루. 아, 요즘에 역시 요즘 룰루가 또 미드로 많이 가서. 그렇죠. 룰루는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잘. 요새 보니까 룰루 픽률도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배치 랭 게임을 솔랭을 돌리면은 배치를 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배치는 뭐 실버쯤부터 시작을 하겠죠. 리셋돼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치를 한번 돌려주시고, 자, 봄살에게는 롤바타. 오늘은 징크스녀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조나 스트롱과 친한 랭크 돌리면 되는 네. 거죠. 랭겜에 돌려주시면 돼요. 뭐 듀오를 하셔도 됩니다. 뭐 근데 솔랭 전사라 그러시니까는 예. 솔랭으로 또 금장도 찍으셨고 음. 다른 거보다 또 확실히 코스프레를 하려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저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보이지만 또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도 그냥 가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이제 뭐 직접 아는 사람들 없지만은 보긴 했는데 코스프레 하는데 조건이 또 피부가 이제 맑아야 돼요. 코스프레 하는 조건이 그렇긴 하지만 예. 우리가 또 코스프레로 많이 알고 있었던 그 그분은 이케이케 하셨던 그분 그분은 피부가 그렇게 맑지는 않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은 피부가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은 피부가 좋은 걸 흉내낼 수 없는데 네. 피부가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것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진 않으니까 또 이제 코스프레 하면은 사실은 타샤. 타샤는 뭐죠 또? 타샤 모르세요? 그분을 모르시나요? 저는 이름은 잘 몰라요. 그 스파이럴 캐치. 예. 그건 알아요. 그분 거기에 있는 타샤님이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완전 팬이거든요. 타샤님. 낮게 나온 적 있던 분 중 하나인가요 그분이? 아니요 안 나오셨죠. 원래 이제 섭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색종대왕이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그것도 뭐지? 있습니다. 그냥 예. 그 흑역사인데. 예. 색종대왕. 개인적으로 그분이 성격도 되게 좋아요. 얘기한 적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근데 코스프레 하는 분 치고 약간 너무 내성적이신 분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성격도 봤던 분 중에서는. 진짜 좋고 예. 얼굴도 예쁘고 뭐 키도 크고 다 성격도 좋은 거야. 네, 예, 그렇죠. 진짜 여러분도 타자 코스프레 한 거랑 직접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이제 자신을 보여야 되다 보니까는. 일단 내숭이 보통 없으시고 네. 굉장히 털털한 편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수락 눌러주세요 수락. 예. 자 3피. 자 빨리 서폿. 서폿이요라고 빨리. 자 서폿이요 빨리. 네 이렇게 딱 해놓고 화면 한번 넘어볼까요? 자 아이디 가려주시고요. 네. 자 서폿 일단 룰루 가져있으면 룰루 한번 해보고. 네. 아니면 이게 서폿에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좋은 건 일단 잔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잔나가 제일 쉬워요 처음 할 때는. 저 벨코즈, 아 오늘 패치에서 또 벨코즈가 나오셨죠. 네. 벨코즈가 지금 아직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일단 사거리도 길고 제라스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꽤 많더라고요. 일단 벨코즈 배는요 우리 편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1피 네. 폭전. 자 누구 서포터 할 사람 또 있나요? 폭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네? 여기 채팅. 아는 사람이 어떻게 솔랭 돌렸는데 만난대요? 솔랭 돌렸는데 어떻게 실버 구단에서 같이 만나게 되죠? 희한하네. 듀오도 아니었는데. 듀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만났네요. 진추 암만 눌러봐야 안 받아줘.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은 받아줄 확률이 그만큼 낮아요. 나중에 쓱. 그쵸. 혼자 했을 때 쓱 이렇게 던져서 받아줄 친추 안 걸 때 해야 그렇지 지금 친추 막 해봐야 다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에이 참 이게 확률을 높여야지 쓱 해야지. 에이 저 앨리스 역시 입권에서 앨리스가 밴도 안 되고 픽도 안 되고 있죠. 예 제가 그 몽정각 강의 제가 이거 통계를 봤는데 예. 실버 브론즈로 해서 앨리스가 픽도 잘 안 되고 승률도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리스 확실히 폼도 변신하고 이런 메카즘 예.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실버랑 브론즈에서는 정글은 피드스틱이랑 50이 제왕이다. 굉장히 의외죠. 50이 50 정글이 진짜 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리신하고 앨리스가 확실히 거의 필벤 카드에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50 카직스 예. 판테온. 그렇죠. 근데 카직스 이번에 좀 너프가 너프 됐죠. 너프 예. 돼도 세던데? 데미지가 조금 너프 됐죠. 그러니까 예. 아슬아슬하게 살 때가 있는 것뿐이죠 이제. 자 그래도 기본으로 서포트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동화 룰루가 있네. 스킨 많아. 자세가 이미. 네. 본인이 코스프레 해본 게 일단 징크스밖에 없나요? 아니요, 룰루도 했었어요. 룰루도 했었어요? 예, 그런 거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룰루 한 건 혹시 뭐 인터넷에 자료 같은 거 있나요? 네. 그래요? 예,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면. 스프링 결승 때 했었어요. 언제? 스프링 결승 때 했었어요. 스프링 결승 때. 이번 스프링 결승. 이 아니고 작년이죠. 그러면은 스프링이면은 1년 되네. 1년
예, 사진 찾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룰루랑 일단 그 징크스만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전에도 LOL 전에도 해보셨나요? 마이크 꺼져 있으신가? 고만해 진추 좀. 아이 진짜 지금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그 룰루랑 징크스 이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애니 한번 했었고 예. 애니, 룰루, 럭스 그리고 징크스 한 거예요. 아 네, 아, 네. 많이 하셨구나. 그럼 어디 뭐 그 코스프레하는 뭐 그런 팀 이런 데랑 같이 모여있는 분 모여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데 활동 안 해요. 아. 그런 데 아니고 그냥 혼자? 네. 어. 이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어떤 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재료라던가 그런 거 구하는 게 좀 익숙한데 혼자서 그걸 직접 구하시는 거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 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그걸 한다고요? 솔랭전사예요. 어, 진짜? 야, 코스프레도 솔랭전사? 아하. 코스프레는 보통 혼자 그렇게 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시다 이게. 네. 이게 왜냐면 그 코스프레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어 했네 이렇게 되지만은 네. 이게 그냥 조금 알고 보면은 저 옷의 사소한 재료 같은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생각보다. 페이스북 같은 건 안 하세요? 네 페이스북 해요. 해요? 네. 아 거기 있구나. 현선으로 돼 있네요. 네. 어. 징크스 코스프레 한 거밖에 없네 페북에는. 메인에는? 페북 좀 내려보면 있을 텐데 다른 거. 네. 어. 근데 감자랑 막 먹는 것밖에 안 보여 지금.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요. 예. 평소에 뭐 어디 맛집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냥 먹는 걸 좋아.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홀스님도 그렇지만 오른쪽 위에 설정. 예, 오른쪽 위에 설정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 거저. 아, 좋다. 헤이야. 그 살찐 분들을 위해서 럭스 예, 요거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럭스 룰루 아, 애니 아 오 애니 보소 예 그럼 뭐 뱀픽 하는 동안에 사진이나 좀 볼까요? 저런 거 그 옷이랑 저런 거 뭐 재료 같은 것도 네. 본인이 다 재봉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야 그러면 재봉틀 막 이런 것도 잘하시겠네. 아니요 다 사서 해요. 아 저건 사서 살 수 있어요 저거를? 네. 어떻게 사서 해요? 주문제작 하는 데도 있고 중고로 파는 데도 있는데 아~ 전 사이즈가 없어서 대부분 근데 중고로 있을까요 저런 게? 가끔씩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이거를 사서 한다고요? 네? 이거 그래도 주문제작 이번 거는 중고로 샀어요. 럭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고는 누가 이걸 해야 이게 중고가 있는 건데 애니는 진짜 야 예. 사진도 잘 나오고 애니가 잘했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오 럭스도 되게 오. 오 이야 아 근데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진짜? 오 와 사진 엄청 잘 나왔네. 이 사진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저도. 사진 엄청 잘 나왔네요. 네. 아 원래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장 찍어서 이제 좋은 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도탁스라던가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이트 가보시면 룰루 아, 이게 마법사 룰루 이런 건가요? 아 원래 룰루 오리지널 그건 그거 룰루구나. 그 그런데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제 뭐 코스프레한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여기 퀄리티가 괜찮다라고 아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게. 어 애니는 진짜 야 감동적인데 애니 코스프레는? 저 키를 줄일 순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덕 중에 덕 양덕이요 해가지고 그 서양 분들이 막 퀄리티 좋게 해가지고 나온 게 가끔씩 있긴 하는데 덕 중에 덕 양덕인 경우는 그것도 극히 일부 전 세계에서 엄청 예쁜 사람이 하면은 진짜 어떤 그 예. 캐릭터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막 그렇죠.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여자분들이 이제 하면 그러니까 서양이랑 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꼽히고 꼽혀서 꼽힌 게 하나가 이제 소개되는 거지 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잔나 코스프레 그때 올스타전 할 때 중국에서 예. 잔나 코스프레 한 분이 진짜 예뻤거든요. 아 그 네. 외국 사람. 네. 예. 제 저도 이제 올스타전 상에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옆에서 같이 담배 폈어요. 잔나 코스프레 하고 담배 한 대 피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피웠죠. 어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목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아, 아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냥. 네. 그때 코스프레 그때 뭐 카타리나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막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8개인가 한. 오 잔나 진짜 예뻤어요. 잔나는 그냥 뭐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네 잔나는 네, 잔나는 진짜 예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1픽 이렇게 서포 간다 그러면 그렇게 또 고마운 일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예 아래 구간에서 특히나 더. 그렇죠. 이게 이 아래 구간에서는 예. 실버 골드 브론즈 이거는 서포 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뱀핑에서 평화가 찾아와요. 그렇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전문 서포터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서포터를 그리고 잘 못 하기 재미가 없으니까 잘 못해요. 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아래 구간은 서포터를 잘 못해요. 야 라이징함이 드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포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뱀픽의 평화를 깨는 게 오픽이 서포트 안 간다 말했다. 그렇죠. 이런 거. 그 벌써 꼬여가지고 에. 누가 미드 갔느냐 하다가 시간 에. 다 지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픽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네. 트롤하고 있지만 오픽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나 서포트 안 간다. 나 서포트 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고 딱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뱀픽의 평화가 깨지면서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픽을 고르실 때 통계 사이트 가보셔가지고 보면은 승률이 다 나와있거든요. 네. 구간별로 네. 그 구간에서 어떤 챔프가 좋은지 그런 거를 보고 고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 브론즈에서 앨리스 하면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대신에 실버 브론즈에서 앨리스로 초하드 캐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네, 앨리스를 좀 연습하고 앨리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면 앨리스가 벤이 안 당하니까 예, 그렇죠. 엘리스는 엄청 좋은 챔프. 그거에 대한 이해도만 높이면 브론즈 실버 구간을 그냥 뚫고 예.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공통 밴이라고 한다면 카사딘과 엘리스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룰루까지 이제 갈랑말랑 그러고 아 있고. 룰루가 진짜 솔랭에서도 미드 룰루가 정말 힘들어. 예 그렇죠. 킬각 아까도 제가 다이너마이트 리뷰할 때 아, 잡았다 그랬는데 급성작으로 못 잡고 막 이게 기형으로는 못 잡는 챔프예요 그냥. 아. 예. 문화인이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코스프레 하실 때 저거 한 번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요? 보통 주문 제작해서 하면은 40에서 60 정도 들어가고요. 중고로 하면 30? 어 별로 차이 안 나네요. 40에서 60만 원. 예, 그러니까 우와. 30에서 60만 원씩. 어 자기 취미에 한 번에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네요. 예, 뭐 그러니까 핸드폰 살 거 다 사고도 또 이걸 하나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또. 핸드폰이야 무슨 뭐 대란 때. 예. 코스프레 때 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코스프레 돈 많이 들어가. 역시 취미 중에 가장 돈 안 들어가는 건 게임입니다. 그렇죠.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건. 뭐 뒷동네 혼자 산타면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고서는 게임 하는 게 없죠 사실. 사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우로 했다 옛날에 그럼 한 달에 이제 19,50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취미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하다 못해 자전거 좀 비싸요. 그렇죠. 뭐 취미가 돈 게임이 제일 네.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죠. 등산이라고 했지만은 등산도 이제 뒷동네 그냥 산책하는 게 아니고서는 등산복이 들어가잖아요. 등산복 잠바 하나가 와우 계정 2년치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예, 요새 좋은 거는 아, 소리가 좀 마이크가 좀 울리나요? 아 누구 마이크가 울리죠 지금?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들리는 거는 둘 다 울리나요? 이거는 안에서 좀 잡아줘야 되겠네. 예, 안에서 조금 아 밖에 스피커 때문에 예. 밖에 스피커로 들어야 돼가지고 그렇죠. 아. 저희랑 지금 코스프레녀님이라 이제 다른 위치 있어가지고 예, 저기 밖에 스피커를 저희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그 스피커가 지금 현선님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조금만 예. 그 코스프레가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애니라던가 뭐 코스프레 쪽에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막 오타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오타쿠예요 이미지가 예. 아니라. 아, 그, 오타쿠가 그러니까 맞죠. 그 안 좋은 아, 오타쿠 이미지야 그러니까. 아.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약간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악성 사진이 올라가는 경우가 그런 이제 좀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는 오타쿠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깽깽이 발로 갈까요? 다른 거보다도
생각보다 여기 산업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조이록도 은근히 덕력이 세네요. 아,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것저것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나이스게임TV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스게임TV를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부분 오타쿠들이 많아요. 일단은 게임 오타쿠도 겜덕들이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예. 겜덕이 물론 이제 오타쿠들 중에 덕후들 중에 겜덕이 가장 뭐 보편적인 예, 그렇죠. 덕후긴 한데 예,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인터넷 중독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같이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다 인터넷 중독 현상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저도 그렇지만 자 서포 편이 또 이 롤바타에서 조이럭이 서포 편에서 또 레전드 방송이 또 있었거든요. 서포시 와드 몇 개로 뭐 예, 어, 보수, 게임을 끝내버리는 예, 지배하는 예, 이런 예. 것도 있었으니까 바뀐 시즌4에서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운영하는지 1억이 형님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상대 서포트 뭔지 조합도 한번 잠깐 볼까요? 탭 눌러서 탭 한번 탭이요? 탭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안들 어 탭 버튼 네. 자 나미랑 징크스네요. 어, 꽤 세네요. 예, 유지력이 게임하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신지 모르겠네. 이게 정신 없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오면은 게임하면서 말 많이 하는 거는 저번 주에 그 김다솔 예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정말 게임 하면은 플레 그냥 찍을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 예. 그냥 찍을 것 같아요. 플레는 자 같이 밀어주세요. 그냥 평타 치면서 평타. 미니언한테 그냥 평타 쳐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애한테. 아, 잘 안 들리시나? 아, 잘 안 들리시나 지금? 체력 많은 거 한 대씩 톡톡 쳐주세요. 예 그렇게 오케이. 예, 그냥 치시면 돼요. 치시면 돼요. 예, 그리고 Q 날리시고. 오 오케이. 좋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예. 할 줄 알아. 예. 오 예. 예 위는 벌써 따이고. 예, 참고로 티보가 LL에 있는 모든 제품 중에서 승률 최상이에요. 실버, 브론즈부터 다이아까지. 57%인가? 거의 탑 5 탑 10에 들어가는 챔프고요. 챔프가 아니 이래 버리면 좋아요. 와와와와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아니 이래 버리면은 예. 피그베어 어떻게 되냐고 예. 도대체. 어, 픽스도 쓸 줄 알아 보니까는. 와 픽스를 쓸 줄 아는데요. 야 이러면은 진짜 예. 오늘은 써, 이 운영하는 것만 예, 운영하는 그러네요. 것만 툭툭하면 예. 교정인 견제 다 할 줄 아시는 것 같고 보니까. 오. 와드는 언제 박을까요? 예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아직 예, 상대 정글이 있기 때문에. 오. 자, 포션 하나 미리 드시고 포션 하나 미리 드셔주세요. 오케이. 네. 아, 게임에서 말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그거는 그 다소리가 예. 약간 이상해요. 자 상대 정글 위에 있기 때문에 와드 받을 필요 없고요. 아, 게임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니 잘하고 있어요. 오 근데 이거 피하는 거 봐 무빙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지 혹시? 21살이요. 아 역시 다소랑 같은 나이였어. 아 21살. 예, 아 역시 어려야 돼 게임은. 예, 아 이게 나이가 그냥 깡패죠. 예, 일단 어리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큐 찍으셔도 상관없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예, 상대 정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자, 계속 그 밀어주셔가지고 타워 주고 몰아넣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가 CS 놓치게. 특히나 낮은 구간일수록 타워 끼고 CS를 못 먹거든요. 이게 계속 평타를 쳐가지고 저쪽 치고 있네요. 근데. 아 근데 나미가 좋은 게 한 번에 못 잡게 되면은 체력해 보기 예, 체력해 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자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요. 징크스 때려주세요. 징크스 같이 예, 다시 빼시고 빼시고 전멸 오케이 완전 빼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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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만화가 없다 예 만화가 없어 그래도 오, 나왔어. 오케이 근데 미니언이 많다 미니언이 많다 미니언이 어 그래도 도마. 그래도 미니언 따라가면 졌다 아 미니언이 미니언이 많아요 예. 일단 그 그냥 아 루비 수정 가죠 루비 수정 요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돈 템해지고 요새는 그냥 도란방패를 많이 가거든요. 예 와드 하나 포션 두 개 포션 두 개 오케이 하나 더 사서 포션 세 개까지 오케이. 만화 포션? 네 만화 포션 한테 상관없어요. 오케이 갑시다. 만화 포션이 필요해 보이네요. 적극적으로 질교환하기 위해서 만화가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기 예, 때문에 질교환을 잘해주는 건 좋은데 안 죽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서폿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 진짜 너무 떨려요 이거. 아까는 예, 탈출을 쓸 겨를이 사실 없었고 네 그렇죠 전멸 쓰고 온 거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탈출 쓰기 어렵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신 대로 했는데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도란 방패까지 사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도란 방패 약간 너프 당했잖아요. 예, 그렇지. 약간 너프 됐어도 그래도 도란 방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도란 방패가 체력 100에서 아마 80으로 주나 이제 그랬어요. 네, 체력 회복도 줄었어요. 예, 그렇죠. 체력 재생 능력도 좀 줄어. 자, 같이 밀어주세요. 예, 이런 거 가까우면 들견해주시고 이런 거 들견해주시면 돼요. 우리 민영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들견하는 타이밍을 우리 미니언이 맞냐 상대 미니언이 맞냐 보시고 들견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미니언이 많으니까 들견 걸면 되죠. 그렇죠? 막 걸면 돼요 지금은. 자, 이제 와드 받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삼거리 일단. 삼거리요? 예, 네. 그 왼쪽에 삼거리에 와드. 핑도 찍어주고. 오케이. 으악, 어지러워. 나미가 대에서만 안 나올 뿐이지 사실 되게 좋은 챔프거든요. 이런 거 들견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거 들견. 우리 미니언이 많거든요. 자, 우리 미니언 많아요. 우리 미니언 많아요. 예, 탈진 좀 이따 걸고 가까우면은 포션 미리 먹고 포션을 미리 먹고. 아, 빠져야 되네 이거. 예, 포션을 미리 드셔야 돼 항상 싸울 때. 예. 아. 항상 싸우기 전에 그 체력이 달면은 포션을 미리 먹어서 만필이 채워드세요. 아, 그 징크스의 트랩을 안 밟으면은 예. 안 밟고 그냥 계속 싸웠으면은. 예, 지금 이제 싸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는. 거기 와드 미리 까시고 땅굴에. 예, 거기 오케이. 예, 그냥 뒤로 빼세요. 그냥 완전히 뒤로. 이즈가 연운을 갔네요. 예, 아 연운 갔나요? 예, 이거 그냥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연운 가면은 사실상 지금 뭐 장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딜이 연운도 또 좀 바뀌었던데. 시간당 아, 연운이 바뀌었나요? 예, 시간당 또 만화가 또. 그건 아직 제가 패치를 못 봐가지고. 아, 연운 해가지고 이제 들견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냥 지키시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빼세요. 완전히 빼세요. 완전히. 아이고, 빼고, 이거 예. 예, 그 우리 편이 그 약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사거리 안에 아예 없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네. 그냥 아예 뒤에. 평타치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맞을까요? 지금 살 게 없네요.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와드도 안 사고 그냥. 예, 와드 안 사고 그냥 포션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올게요 이거. 포션만 두 개. 포션만 두 개 사가지고 그냥 내려갈게. 와드 하나랑 포션 두 개. 이제 내려가세요. 그냥 내려가. 쭉. 그냥 돈을 아껴서. 예, 시야석부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네. 또 너무 늦게 가면 레벨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즈리얼이 연운 가가지고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얘도 같이 그냥 길게 보게. 이즈리얼. 아, 시야석 가격이 내려왔나요? 오. 아, 시야석 맞아 싸졌다. 예, 지금 제가 패치를 못 보고 방금 와서. 저는 사실 벨코즈만 못 봐가지고. 어, 예. 좀 몰랐네요, 그거는. 시야석 가격이 좀 싸졌어요. 아, 루비 수정이 싸졌어요. 아, 루비 수정이 싸졌어요, 그냥. 체력이 좀 낮아지고 400골드로. 예. 475골드에. 네. 그러니까 그 불리할 때는요, 완벽하게 살리시면 돼요, 그냥. 뒤에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막 싸워주시고. 자, 지금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 라이저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백핑. 싸우지 말 때는 완전 뒤로 빼세요. 그냥 완벽하게. 예. 네. 싸우지 말할 때는 상대방이 전멸 스킬 쓰는 거리까지 안 주는 게 좋아요. 예, 그 오케이 그렇게 뒤에 오케이. 판테온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속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시면 안 돼요. 더 뒤로, 완전히 더 뒤로. 무게중심을. 약간 괜히 애매하게 품 잡고 있으면은 상대방 그 궁극기 떨어진 걸 그대로 당하거든요, 그냥. 판테온 미드에 있고, 가세요. 이제 싸움 걸어야 되는데 상대가 와드에 있네. 자, 그래도 바위가 와서 CS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긴 해줬고요. 자, 지금 가세요. 싸움 거세요. 싸움 거시면 돼요. 지금은 싸움 거세요. 예, 오케이. 스피드 쓰고 와서 슬로우. 예, 남이만.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빼시고. 좋아요. 오, 오 마이크 눌렀어. 커져라. 나이스. 자, 살려야 돼. 살려. 커져라. 오케이. 나이스. 빠지고, 오케이, 좋아요. 그냥 빠지세요. 오케이. 오. 그러니까 그.
어, 호스님 같은 경우에도 오르게 된 게 컨트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알게 된 게 있는 거거든요. 살아야 될 때는 아, 애초에 그냥 상대방한테 스킬 맞을 거리 자체를 주지도 마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주시고 요거만 되면 돼, 요거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어려워. 이렇게 평타 툭툭 쳐주면서 미는 것도 잘하시고. 근데 게임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잘하시네, 이게. 그 오랜만에 하는 것이고는, 그죠? 이제 룰루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있네요. 예, 그렇죠. 룰루 피드도 쓸 줄 알고 어느 정도 보니까는. 시야석이랑 금방 가요. 시야석 일단 아 루비스는 400원이구나 얘 어 싸졌구나 얘 돈템 가시고 돈템 업글